네, 오건영 부부장 역시 정말 재밌습니다. 대단해요, 그분. 이게 잘 쉽게 설명하는 것도 설명하는 거지만 참 재밌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네, 좋을 수가 없게. 네, 오건영 부부장의 네. 강의도 삼프로TV 앱에 한번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곧 장이 시작하겠습니다. 네.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상황 한번 파악해 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자, 이제 장 시작 바로 직전입니다. 예상 가격이 좀 나오고 있나요? 네, 지금 예상 지수는 뭐 보합 정도 출발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1포인트 정도 예상가가 좀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이너스 1.6포인트 정도. 그래서 이제 양시장 모두 다 약간 좀 밀리는 그 약보합 정도에서 일단 출발을 할 걸로 보이고요. 현재 이제 한 10초 정도 남긴 했는데 그래도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조금 상승 출발은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반면에 자동차가 좀 부진하게 출발을 할 걸로 좀 나오고 자동차가요? 있습니다. 예, 미국에 오늘 자동차주들이 많이 빠져서 테슬라에 이제 좀 약간 치킨 게임 우려가 좀 있어서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포드, GM이 한 3%씩 좀 빠졌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현재 이제 호가가 나왔는데 삼성전자가 플러스 0.9% 정도 상승대로 출발했고요. 오늘 또 미국의 램 리서치가 또 워낙 주가 많이 올라서 영향을 좀 긍정적으로 받는 것 같고요. 반면에 하이닉스는 좀 하락 출발했습니다. 마이너스 0.1% 정도 하락 출발했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마이너스 0.7% 정도 하락세로 일단 좀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대부분 그냥 보합 정도에 좀 출발을 해줬는데 좀 오르는 기업은 뭐 효성 TNC라든가 삼성전자 일부 좀 반등세가 좀 나와주고 있고요. 코스피 쪽에서 이렇게 크게 오르는 기업은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한전기술이 한 1% 정도. 어제 현대로템이 많이 올랐었죠. 방산주들이 오늘도 한 1% 가까이 반등하고 있고 효성 첨단 소재가 0.7% 정도.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나머지는 대부분 좀 하락 지금 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코스피가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제 출발은 좀 좋지는 않습니다. 예상보다는 좀 많이 밀려가지고 한 마이너스 9포인트 정도 기록을 해서 0.36% 하락을 해 있고요. 2,553포인트 기록하고 있고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 좀 분위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락 종목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570개. 상승은 192개에 좀 불과한 상황이고 코스닥도 좀 비슷한 상황입니다. 2포인트 정도 밀렸는데 883포인트 정도 되고요. 하락이 420개, 아니 그 상승이 420개, 하락이 920개 정도로 뭐 2배 이상 하락 종목이 많아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좀 좋지 않게 시작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으로 좀 이렇게 넘어가 보면 코스닥 쪽은 오늘 LX 세미콘이나 뭐 신라젠, 메지온 같은 기업들이 좀 강세 보이고 있고요. 두산 테스나가 한 2.5% 정도 올랐고 하나머티리얼즈가 2.4%, 이오테크닉스가 2%. 그러니까 미국에 오늘 반도체 장비주들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일부 이제 바이오 기업들도 어제 좀 충격을 받았는데 오늘은 조금 반등을 좀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오늘 좀 많이 빠지는 기업들은 그 대주전자재료가 마이너스 3% 정도 하락을 했고 파라다이스가 마이너스 2% 정도 빠졌는데 지금 오늘 중국 관련주들이 다 안 좋아요. 호텔 신라도 마이너스 3%, 아모레퍼시픽 마이너스 2%. 중국에서 또 뻥 한마디 했더만. 네, 뭐 아까도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응? 예. 뭐라고 그랬다고? 뭐 말 아첨하지 말래요. 아첨하지. 네? 미국에 아첨하지 말아라. 아, 어제는 참견하지, 엊그젠간 참견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아첨. 예. 방금 아까 속보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중국 글로벌 타임즈인가요? 어디 그 기관지 쪽에서 뉴스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예.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이제 중국 소비주들이 상당히 되게 안 좋네. 참. 네. 그래서 오늘 이쪽 화장품, 뭐 면세점, 카지노가 조금 안 좋습니다. 속보 나왔네요. 미국에 아첨하기 위해서 한중 관계 이용하지 말아라. 중국의 관영지에서 그렇게 환구시보지 아마. 네, 환구시보에서 그런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중국 쪽 관련된 기업들이 안 좋고요. 그 대부 시스터즈도 사실 이제 중국 파노 그걸로 한번 올랐었는데 오늘 마이너스 9%나 주가가 좀 빠지고 있습니다. 관련주 있잖아요, 자기. 파노? 뭐죠? 아, 모드마블. 넷마블은 변동은 없습니다. 넷마블은 그냥 보합이에요. 넷마블 파노 벌써? 아니, 받았는데. 넷마블이 그때 제일 많이 받았는데. 네. 거의. 주가는 변동이 없네요. 펄어비스는? 펄어비스는 잠시만요. 찬원 없나요 여기는? 펄어비스 잠시만요. 펄어비스는 약보합입니다. 약보합입니까? 예. 네, 됐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됐죠. 뭐. 야, 그래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거 영향 받아요? 네, 지금 오늘 화장품, 면세점, 카지노가 한 2~3% 정도씩은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외교적으로 굉장히 강한 표현이 나오네 계속. 예, 그죠. 환구 15는 원래 좀 강하게 하긴 해. 저희가 원래 좀 뚜껑 열리게 하는. 아니, 원래 그렇다고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니, 당연하지. 네. 아첨. 나 평생에 아첨이라는 말을 거의 10번 이상 안 해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첨이란 단어를 써봤어? 아첨 쓸 일은 별로 없죠. 아첨 대신 뭘 쓰지 통상? 보통 아부라 그러지 않나요? 아부. 빨지 마라 뭐 이런 거? 또 조용해. 또 조용해. 아니, 누가 아이고 정말 정프로. 왜 이렇게 빨아대냐 뭐 이런 거 하지 않아요? 뭘 빨긴. 아이스크림 빨지 마라라고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아 정말. 자, 여튼 네. 굉장히 했던 기분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으로 이제 그쪽 관련주들이 좀 빠지다 보니까 좀 시장 분위기도 좀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코스피는 좀 7포인트 정도 밀려 있고요. 그래도 이제 오늘 코스닥이 좀 상대적으로 더 견조한 이유는 반도체 소부장이 오늘 좀 괜찮아요. 반도체 소부장 괜찮고 어제 많이 빠졌던 LNF가 한 1% 정도 오르다 보니까 그래도 코스닥 쪽은 조금 버텨주는데 코스피는 아무래도 또 중국 관련 기업들이 좀 많이 포진돼 있다 보니까 좀 시장이 부담을 좀 느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현재 수급 상황은 현재 외국인은 조금 사고는 있고요. 기관이 좀 팔고 있고 개인 투자부들은 일단 일부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주로 전기전자 업종 여전히 아마 삼성전자로 좀 추정이 되고요. 오늘도 네. 한 400억 가까이 순매수를 좀 해주고 있고 반면에 오늘은 좀 운수장비 쪽 아마 자동차나 조선 쪽을 좀 팔고 있는 것 같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전기전자만 좀 대량 매도고 나머지 업종은 고르게 다 순매수를 하고 있어서 외국인과 개인은 또 역시 오늘도 정반대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관 투자자들은 뭐 철강주하고 비금속 광물 이 두 개 업종만 순매수를 지금 현재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인 외국인이 전체적으로 좀 매수하는 가운데 기관의 매도가 일부 나오고 있다라고 수급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섹터로는 희토류 관련주가 다시 또 급등세 보이고 있고요. 항상 이게 중국과 뭔가 좀 갈등 관계 좀 얘기가 나오면 네. 희토류주들이 좀 올라가는데 일단 오늘 희귀금속 관련주들이 좀 급등세 보이고 있고 일부 비료 관련주들 좋고요. 그리고 오늘 로봇 관련주들 좀 상당히 좋은 좀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농업주들 좀 올랐고요. 또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뭐 3D 낸드 플래시나 시스템 반도체 이쪽 관련주들 좋고 또 반도체 대표주도 오늘 아까 하이닉스가 아침에 좀 밀렸는데 지금 상승 반전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DB하이텍 이제 반도체 생산 3사가 모두 다 반등을 해주고 있고 그 상황에서 이제 소부장 기업들이 같이 가면서 오늘은 그래도 반도체가 시장을 조금 좀 방어는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가장 안 좋은 섹터는 면세점 섹터고요. 면세점, 카지노 이 두 개 섹터가 가장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 GKL이 오늘 좀 마이너스 4%나 GKL. 네. 중국 영향 많이 받죠. 네. 세븐럭스. 네. 사실 뭐 중국인들 아직 많이 오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이제 기대감이 높았거든요. 5월이면 오지 않을까 이랬는데 이 분위기가 좀 안 좋아졌기 때문에 좀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공주들도 역시 좀 오늘 충격을 좀 받고 있고요. 그 외에 해운주가 좀 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정유업종 예, 요새 또 유가가 다시 좀 밀리고 있어서 조선주도 어제까지는 좀 괜찮은데 오늘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게임주들도 아무래도 이게 중국 영향이겠지. 네,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판호 기대감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좀 빠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만약에 그 중국이랑 조금 뭐 사이가 좀 애매한 상황에서 2차 전지 쪽은 어떻게 됩니까? 2차 전지는 어쨌든 중국의 그 많은 뭐 희토류나 하여튼 여러 광물 자원들을 갖고 와야만 될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근데 중국 영향은 좀 그렇게 크진 않은 게 그래요? 어차피 지금 미국 IRA 법안 때문에 중국 거 이제 다 빼야 되거든요. 결국엔.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비중이 높은데 네. IRA 법안은 그거 빼란 얘기잖아요. 25년까지는. 네네, 그러니까 네네. 이제 그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니까 사실 중국 리스크에선 좀 크진 않죠. 그리고 우리나라 2차 전지는 중국의 점유율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사실 크게 피해볼 것도 없고. 네네. 그러니까 중국에 이렇게 좀 그 점유율이 높은 기업들이 지금 뭐 그게 중국이 모르겠어요. 뭐 보복을 할지 안 어떨지는 우리는 알 수 없는데. 오리온 어때요? 네? 오리온 잠시만요. 오리온 왜요? 초코파이? 아 오리온 중국에서 많이 팔잖아. 아, 초코파이인. 그 팔도 도시락도 지금 걱정입니다. 아 팔도는 오리온은 그래도 그렇게 좀 많이 빠지진 않고 0.7% 정도. 아 그래? 네, 그 오리온은 중국 걸로 알고 있는 모양이다 보니까. 아니 그 회장이 저 화교 씨잖아 화교. 누가요? 오리온 회장이요? 아, 네. 아 그래요? 네. 담철곤 회장. 아 담철곤. 네. 아 그분이 그래서 그 중국 전략을 잘 하는 거야. 아. 네. 그래서 원래 저 뭐 같이 들었지 않나? 초코파이 우리는 정이잖아 정. 아 거기 네, 정이죠. 네. 거기서 중국에서 초코파이 정하면 남녀 상렬지사래요 그게. 정이라는 게 남녀간의 그 뜻을 한대. 오, 그게 아마 지금 17번째인가? 아, 그래요? 그 얘기가 지금 제가 아니 그럼 미리 얘기를 이제 한 다음에 얘기를 하냐? 아 지금 세고 있었어요. 16번인가 17번인가 지금. 아 여러분 그 화교란 얘기부터 좀 막았어야지 지금 쭉 판을 깔아놓은 다음에. 자, 아 19번이라네요. 여기 세신 분이 또 있네. 아 진짜 여기 새로 들어오는 분도 있잖아. 새로 들어온 신입생. 네. 아 있죠. 아 좀. 하여튼 그래서 중국 전략을 잘하고 있다. 농심 어때 농심? 농심. 네. 아, 오늘 그 음식료 쪽은 별 영향 없어요. 삼양식품이 원래 중국에 수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도 먹는 건 비슷하게. 관계없고. 아 근데 진짜 제가 그 뭐죠? 큰 영향 없는 것 같아요. 또 얼마 전에 필리핀 출장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무슨 출장입니까? 진짜 아니 일도 안 해놓고서 그게 제일 큰 일이에요. 근데 이제 그 슈퍼 뭐 이런데 가 보니까 라면 코너에 그 불닭볶음면이 진짜 많더라고요. 이제 여러 라면 뭐 원라면이나 뭐 쭉 봤죠 저도. 아 이제 또 예전과 달라진 이게 정프로의 모습입니다. 옛날에 갔으면 그냥 뭐가 맛있는 거 먹을까 요 생각만 했을 텐데 딱 봤죠. 보니까 불닭볶음면이 전체 라면이 한 40개 깔려 있으면 그 중에 불닭볶음면 종류가 한 30개. 그 다음에 신라면, 너구리 그리고 짜파게티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있고. 그리고는 없어? 다른 라면 거의 없어. 진라면도 없고 삼양도 없어? 없더라고요. 어 그래? 네. 네 그래서 저희 시장 쭉 봤죠. 아 삼양이 저구나. 자 삼양라면. 불닭이구나. 자. 네. 다른 라면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네.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랬어? 네. 사실 진라면도 맛있는데. 내가 최근에 그 기사를 봤는데 라면 네. 지난주 조선일보 주말판인가 보니까. 라면이 1960몇 년도인가 생겼어요. 네. 근데 원래 라면 있잖아 하얀 라면이었다대. 처음에 삼양라면 그 전 회장님께서 만든 라면은 이제 일본에서 베껴 갖고 온 거야. 그 닭국물 라면 라면에서 허였대요. 네. 근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전화를 했다는 거야. 네. 직접. 어제 술 드셨는지 회장 전 회장님 그 얼큰하게 고춧가루를 좀 넣든지 하면 어떻겠소.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의 육개장 형태의 그런 라면이 탄생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 이거 처음이지? 이거 처음인가요? 처음이지. 기대해 앞으로 10번째가 나왔네. 10번째가. 네. 자 그리고 또 뭐 저 상승이나 하락이 좀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나요? 네, 아까 요 정도 다 말씀을 드렸고요. 네. 네, 아무튼 오늘은 이제 중국 영향을 좀 받는 중국 소비 기업들이 좀 어쨌든 악영향을 좀 받고 있다.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리포트들을 좀 봐야죠. 네, 첫 번째는 이제 요즘에 손해보험 회사들 주가도 상당히 좋은 편이긴 한데요. 그 자보 양호하고 뭐 실손도 추가 개선 기대된다 이런 좀 내용의 보고서고, 현대차증권의 이용재 연구원님이고요. 자동차 손해율 평균이 75.7%로 좀 전월보다 개선이 됐고, 물론 작년보다는 많이 올라갔어요 손해율이. 왜냐하면 작년에는 차량 통행이 많지가 않았거든요 이맘때. 그래서 뭐 유가라든가 작년에 또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게 좀 있다 보니까 그래도 어쨌든 지금 전월보단 개선됐고 한 70% 중반 정도로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손해율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시장의 우려보단 좀 낮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자동차 보험료 이렇게 되면 또 추가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겠죠. 그래서 이러면 이제 또 손해보험주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이 현대차증권 입장에서는 좀 그런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이 대형사들은 이렇게 좀 견조하지만 비상장 중소형사들 같은 경우 손해율이 85에서 100% 넘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 다 이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은 또 손실 보고 있는데 여기서 자동차 보험료를 또 일괄적으로 낮추기는 쉽진 않다. 그래서 추가 인하 여력은 제한적이니까 이 부분은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세대 실손 손해율도 이제 빠르게 안정화되는데, 사실 이제 손해보험사들이 실손보험에서 적자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작년에는 많이 개선돼서 연간 보험손익이 마이너스 1.53조 원으로 좀 1.33조 원이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그게 상당 부분 백내장이더라고요. 네, 백내장이 많은 것들. 배이 많이 있어요. 상당 부분. 네. 그래서 작년에, 그리고 또 보험료도 인상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백내장 보험금 관련 대법원 판례 이후로 하반기부터 진짜 과잉 진료가 좀 감소를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보험 실적이 조금 개선으로 좀 잡히고 있고, 또 1, 2세대와 달리 3세대는 1년 단위로 이렇게 보험료를 좀 갱신을 하게 되는데, 올해 보험료 인상폭이 한 10% 후반에 좀 달할 것으로 추정을 해서 이렇게 본다면 실손 보험도 조금 안정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손보사들은 실제 좀 실적도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 좀 유지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요건 이제 자동차 보험과 실손 보험 수지인데, 자동차 보험 쪽은 이렇게 조금 이제 흑자 쪽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실손 보험도 적자가 컸다가 이제 이렇게 조금 돌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 통해 가지고 좀 2차전지 이런 이제 관련된 내용을 좀 키움증권에 권준수 연구원님이 좀 적어주셨는데, 뭐 테슬라 실적은 사실 뭐 예상보다는 좋지는 않았죠. 매출 총 이익률이 19.3%로 이익률이 좀 감소하기 시작했고, 차는 잘 팔린대요. 차는 여전히 잘 팔리는데 마진보다는 일단 많이 팔겠다라는 게 이제 목표니까 이익률에 대한 좀 우려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어쨌든 이제 물량이 확대되면 또 좋은 점은 그 오스틴이라든가 베를린 공장 같은 데서 많이 또 생산을 하면 제조 원가가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다음에 테슬라가 이렇게 가격 인하를 또 하게 되면 결국에 소비자들의 구매력은 증가하게 되고요. 또 생산 능력이라든가 이런 대량 생산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을 하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당 원가가 좀 개선될 수 있고, 또 테슬라가 전기차를 판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이란 로봇택시, 뭐 급속 충전기 이런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이제 가기 위해서 일단 차를 팔아야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또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다리 역할을 또 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이제 함의하는 건 뭐냐면 결국엔 원가 절감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2020년도에도 배터리 데이에서 원가 절감을 언급을 했고, 최근에 이제 텍사스 4680 여기 배터리 공장에서 지금 기존 셀 공장 대비해서 아마 70% 정도 원가 절감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좀 예상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결국 테슬라는 대부분 내재화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리튬 정제 공장도 연말에 시운전 좀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양한 생산 방식을 도입을 해가지고 어쨌든 올해 연말까지는 배터리 첫 제품을 좀 생산하는 게 좀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재화에 좀 성큼 다가선 그런 모습인데, 핵심은 어쨌든 원가 절감을 위해서 현지화하고 내재화를 계속 강화하겠다. 라는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이제 2차 전지 업체들한테는 오히려 긍정적인 게 전기차 판매량이 일단 확대가 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의 밸류체인에 대한 의존도는 더 높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비중 확대인데,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좀 고민을 해야 될 거는 전기차 원가의 40%가 배터리이기 때문에 이거 원가 절감을 해서 내재화를 하게 되면 결국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밸류체인에서 또 탈락하는 기업들은, 아니면 이제 또 가격을 또 이렇게 다운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마진 압박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전지 쪽에 낙폭이 좀 심해지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네. 예. 포스코 계열사도 그렇고. 아, 그래요? 예. 뭐 많은 언론들에서 걱정하는 그 칼럼, 뭐 보도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예. 워낙 이제 뭐 단기간에 많이 오르긴 했으니까. 네. 요즘 또 불개미가 이렇게 또 유행이라네요. 불개미 뭐예요? 불개미 또 저 프랑스 저 명품 주식 사는 불란서 개미라는 뜻이에요. 네, 불란서 개미. 응? 그래서 우리나라 또 예전에 서학개미도 한참 유행했잖아요. 빠른 분들은 또 프랑스 쪽 뭐 LVMH 뭐 이런 걸 또 많이 사셨는데. 아니 그건 이제 약간 그런 거는 약간 유혹을 느끼겠더라. LVMH 가방 사지 말고 LVMH 주식을 사. 그러면 LVMH 가방이 2개가 된다. 이렇게. 야, 그거 혹하잖아. 아니면 LVMH 루비통을 사. 에헤. 그러면 너 샤넬을 살 수 있다. 너 샤넬을 사. 너 에르메스 산다. 에르메스 산다. 혹하지. 그래서 뭐 좀 빠른 개미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그렇게 가서 그걸 불개미라고 한답니다. 네. 불란서개미, 불개미. 자, 또 어떤 리포트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미디어 광고 쪽인데요. 이제 보릿고개다. 상당히 좀 안 좋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좀 미디어나 광고 시장이. 근데 이제 여기서 신한투자증권의 지인의 황유리 연구원님이 광고 산업의 경기 악화 때문에 이게 좀 직격탄 받고 있다. 뉴스만 봐도 지상파 3사 광고 수익이 전년 대비 40%나 지금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상파가 이 정도면 뭐 케이블 종편, 기타 매체는 더욱 힘들 수밖에 없다. 실제적으로 광고 경기 전망 지수도 계속 좀 이렇게 우양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제 광고주들이 돈을 쓰기가 좀 쉽진 않은 거죠. 근데 여기서 결국 드라마 제작사는 근데 영향이 있을까 그런 좀 내용인데 피해가기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드라마 제작사 콘텐츠 편성해 주는 데가 방송사인데 방송사의 주요 수익원이 광고주인데 광고주가 돈을 안 쓰면 이 편성이 쉽지가 않은 거죠. 투자 재원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방송사로부터 받아오는 편성 수익이 줄면 당연히 마진도 좀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상황에서 드라마 제작비는 계속 올라가거든요. 이제 시청자의 눈높이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일부 기업들은 미국의 자회사 손실, 극장 손실 뭐 이런 부분도 있어서 좀 쉽진 않다. 그리고 중소형사들도 지금 드라마 제작을 완성을 해도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안 좋아지면 방송사 편성을 받지도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런 보릿고개가 드라마 업체들한테도 좀 영향을 좀 줄 수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다만 이제 이게 좀 마지막 보릿고개일 수도 있다. 조금 이제 희망적인 건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눈높이가 이미 낮아졌고 또 2분기가 본격적인 또 성수기에 들어간대요. 그래서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광고주들은 어쨌든 연말 연초에 집행한 거 돈 써야 되거든요. 마케팅 예산 써야 되니까. 그래서 2분기부터는 다시 성수기 진입해서 조금씩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마지막 보릿고개인데 아무튼 지금 이 광고 시장부터 시작된 이런 좀 한파가 드라마 제작사한테도 좀 영향을 좀 주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리포트들까지 살펴봤고요. 네. 네. 자, 당연히 어제 이어서 그냥 좀 썰렁하네요. 썰렁합니까? 네. 네. 특히 2차전지랑 중국 소비주가 같이 빠져버리니까요. 형제들이 다 안 좋네. 포스코 형제들 또 셀코 형제들. 셀트리온은 또 어떻게 됐어요? 셀트리온은 오늘 그래도 약간 플러스인 것 같은데요. 어제 먼저 맞아버렸지. 네, 셀트리온 좀 플러스 보이고 있습니다. 아유, 2차전지 하락폭이 좀 세네요, 그죠? 3% 넘게 이렇게. 거래가 많이 돼요 지금. 워낙 아마 근데 좀 급등한 게 있어서. 이 정도면 충분히 팔아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뭐 기관 많이 있을 뭐 워낙 변동성이 커서 또 어떻게 될는지도 모르지. 그렇죠. 네. 네. 잠깐 또 조정하고 단기 주가를 예측하지 맙시다. 네, 네. 그거는 저희 볼 때 뭐 거의 큰 의미가 없는 일이죠. 네. 자, 그러면 증시는 요 정도로 코스닥은 그래서 한 마이너스 1% 정도 지금 되고 있고요. 코스피도 뭐 0.84% 정도 되고 있으니까 네, 하락의 폭이 어제보다는 조금 큰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식을 보지 말라고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제가 겸손치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주식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 앞에서 너무 그 자신감을 갖는 거는 그래서 주식을 항상 좋아하는 하되 겸손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많은 콘텐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 제작진한테도 제가 오늘 회의할 때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컨펌하는 센 썸네일이나 그 타이틀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요즘 너무 그런 타이틀 그런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 그 뭐 예를 들면 이 종목이 있으면 평생 뭘 고친다, 뭐 10억 번다 막 이런 확정하는 그런 그 썸네일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미혹되죠. 나도 그런 거 하고 싶지. 근데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으면은 유튜브를 하고 있을까요? 유튜브에서 얼마 번다고? 그냥 투자하고 있지. 그래서 이 컨텐츠 업계가 너무 어지러워졌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좀 돌아봐야 되지만은 이 살아 움직이는 주가를 가지고 너무 그냥 후킹을 하는 그런 썸네일이나 이런 걸 볼 때 야, 이것도 좀 자정해야 돼. 자정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 선의의 피해자들이 엄청나게 생길 거 아니에요. 네, 누가 책임져 줘요, 그거를.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 자기 책임이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정프로님도 한번 좀 점검해 보세요. 썸네일 우리 그 담당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자 썸네일은 아주 겸손하지 않으면 깡통 찬다. 이렇게 자극적으로 가보겠습니다. 그거 너무 자극이고. 네, 알겠습니다. 아니 뭐 근데 우리 저 누구야? 여미사는 굉장히 좀 저거 해. 예. 뭐가요? 겸손해. 겸손하시죠. 아니 근데 딜레마예요. 왜냐면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적당한 썸네일로 해서 딱 맞는 제목 써서 올려요. 안 봐요 사람들이. 안 보면 아니라니까. 콘텐츠만 좀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선택을 일단은 썸네일 보는데 1, 2초예요. 그 1, 2초 한 눈에 들지 못하면 아예 선택조차 못 받으면 그 좋은 컨텐츠를 아예 선보이지조차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썸네일을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썸네일이요? 저희가요? 저희가 그렇게 세지 않지 않아요? 우리는 안 세지. 네. 우리는 너무 좀 밍밍한 편이지. 우리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도 더 조심해야 된다. 우리도 더 조심해야 돼. 와. 그렇죠. 그래 조금 더 세게 할까 했는데 조심해.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그거는 저희가 잘 고민해서 여러분께 최대한 많이 선택받으실 수 있게 좀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우리 영희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또 SML이 있으니까요. 어디 빠져나가지 마시고 계속 있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희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삼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삼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